소리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어. 야. 야. 자, 이번에 해볼 게임은 레버넌스라는 데모 버전의 공포 게임입니다. 지금 메인 화면만 보면 엉덩이가 너무 부각돼서 야겜이 아닐까 하는 그런 의구심이 좀 드는데 굉장히 잔인하고 고어하고 무서운 그런 게임이에요. 도트 그래픽을 가지고 있어서 굉장히 특이한데 한번 플레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타트! 여느 날과 다를 거 없는 그냥 평범한 밤이었어. 그런데 내 이웃이 계속 옆에서 시끄럽게 구는 소리가 들리는 바람에 내가 깨고 만 거야. 원래 이 소리를 무시하고 그냥 자려고 했었는데 졸라 시끄러워서 그냥 깼어. 약간 의역한 게 있으니 양해 부탁드립니다. 이런 연리아들! 지금 새벽 3시라고! 정말 미쳐버리겠네. WASD로 움직이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여기 속옷 있다. 와, 이게 집이에요? 집 상태 보소. 달리기가 없어. 뭐지? 엘리베이터가 고장난 것 같은데? 아래층으로 내려가려면은 계단을 타야 하는 수밖에 없는 건가? 상호작용 되는 건 하이라이트가 되니까 나머지는 다 상호작용이 안 돼요. 그냥 지나칠 수밖에 없습니다. 아, 참고로 이거 버전이 굉장히 낮습니다. 0.06버전인가? 완전 미완성작이나 다름이 없는데 살짝 맛보기로 해보는 거예요. 굉장히 흥미로워 보여서. 쿵쿵거리는 소리가 가까워졌어. 이게 뭐지? 총이잖아? 사방천지에 피가 튀어있어. 좀 무서운데? 만일의 경우를 대비해서 이거 가져가야겠다. 그래도 완전 똥멍청이는 아니네. 야, 근데 너 지금 보니까 약간 다리가 사마귀 다리 같다. 너무 징그러운데? 이게 인간의 다리예요? 소리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어. 어? 얍, 여전히 쓸모없어. 와우, 뭐야 이거 갑자기 시작이네? 자, 쉬프트를 누르면은 조준하고 얼키를 누르면 싸대기고 쉬프트를 누른 상태에서 스페이스를 누르면 파이어! 하하하! 세대 맞추면 죽는군요. 지저스, 무슨 말이 필요해?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야? 나는 지금 당장 경찰에 전화해야 해. 그의 아파트 단지에서 전화를 할 수 있는 뭔가가 있을 거야. 탄창도 주네, 좀비가. 쉬프트를 한 상태에서 R키를 누르면은 대장전을 합니다. 오케이. 옛날 같았으면 와, 너무 징그러워, 잔인해, 아 너무 끔찍해 이랬을 텐데 아무 생각이 없어요. 공포게임 하도 많이 해. 뭐야, 갑자기 문이 열렸어. 아, 내가 연 거구나. 미안. 분위기 딱 봐도 또 뭐 있네. 뭐야? 에? 뭐야, 쟤 불 끄고 놀고 있는 거야? 뭐야 저 똥땡이. 풋! 야, 네 얼굴 좀 귀엽게 생겼다? 뭐야? 어! 뭐야, 귀여운 거야, 징그러운 거야, 하나만 해! 죽어라, 이 괴물! 하나, 둘, 셋, 넷, 다섯! 잠시만요! 여섯! 어우, 좀 많이 맞아야 되네, 몸빵이. 돌진 공격을 하는 친구군요. 근데 몹 디자인은 좀 괜찮은 것 같아요. 도트여서 그런가 더 투박해가지고 사람의 상상력을 자극합니다. 나는 겁나 빠르게 119로 신고를 했다. 잠깐 뚜루루 하는 소리와 함께 누군가가 받는 소리가 들렸어. 음성 메시지를 녹음하라는 그런 자동 응답기가 재생이 됐습니다. 모든 상담원이 통화 중이므로 라고 나오고 있네요.
지금 도시에 정체불명의 생물체가 지금 난리를 치고 있습니다. 지하도에 있는 안전한 대피소로 지금 즉시 향해주세요. 쓰읍. 끊겼다. 야발! 여기에서 당장 빠져나가야겠어. 야호! 야호! 몬스터야, 저기로 떨어져! 총소리 들린다. 어? 고양이가 있니? 얘는 뭔가 사건을 일으킬 것처럼 생기진 않는데? 안녕, 귀여운 고양아. 어, 세이브가 된다. 고양이가 세이브로구만. 아주 마음에 드는 게임이에요. 골드코인. 돈을 찾았어요. 그 와중에 돈이 필요해요? 이런 아포칼립스 세계관에? 뭔 소리야. 어. 어, 어어어어! 하나, 둘, 셋! 따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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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따! 아씨, 한 대 맞았네. 저기 위쪽에 라이브즈 목숨이 있는데 3이었는데 2로 줄어들었어요. 세 대 맞으면 죽나봐요. 아래층으로 또 내려왔어. 근데 왜 모든 층을 일일이 보는 거야, 짜증나게. 어? 안타까운 사내. 이 악몽이 끝났으면 좋겠는데. 샷건을 집었습니다. Q키를 눌러서 무기를 교환할 수 있어요. 어, 바로 쓰는 타이밍 나오네. Oh yes, baby. Oh yes. 샷건 매우 강력해요! 잠시만요, 형님. 바꾸고. 이거 가까이서 써야 되네. 탄이 이렇게 뭐라 그래? 탄을 퍼진다는 거를 전문 용어로 뭐라 그러죠? 산탄 맞아? 어, 산탄이 되니까 좀 가까이서 써야 돼요. 어, 이게 무슨 철판 같은 게 엘리베이터에 껴 있네. 다음 아래층으로 내려가려면 이 철판을 빼내는 수밖에 없겠는 걸? 빼면 되잖아. 손으로는 못 빼나 봐. 어? 지금 문짝이 떨어져서 방안이 황안이, 환안이 보이는 거구나. 들어가 볼까요? 어, 뭐야! 어, 징그러워. 어이씨. 효과음 때문에 더 놀랐네. 쇠지뢰와 손전등을 얻었습니다. 무슨 소리야? 내가 이거 한 발을 쏘고 장전을 해볼게. 뭐야, 뭐가 이렇게 와. 야! 야! 아니, 탄창이! 탄창에 탄이 남아있으면! 그 상태로 장전을 하면 탄을 다 버리네! 봐봐, 봐봐. 지금 총알이 하나가 남아있잖아. 여기 장전을 하면요, 남은 탄창이 11발이 되는 게 아니라 그냥 버려. 아이씨, 한 발 또 버렸네. 여러분들한테 보여주려고 제기랄. 자, 이걸로 없애고 밑으로 내려가 봅시다. 어? 어? 너 여기 어떻게 들어온 거니? 제작진이 쳐넣었다, 새끼야. 밑으로. 어, 이제 분위기가 좀 본격적인데요? 아, 깜짝이야! 아, 뭐야! 아씨, 나 한 대 쳐맞았어. 돌진 공격을 쓰는 애구나. 그 약간 말 푸르 하는 그런 소리가 들리면은 바로 총부터 싸갈겨야 돼. 안 놀라신다면서요. 야, 넌 저 상황에서 안 놀랄 수가 있어? 뭐야. 으아! 아, 놀래라! 아우 씨, 이게 뭐야? 조금만 이따가 올게. 돌진 공격을 하지만 대신 몸빵이 약하군. 어, 밸런스는 꽤 잘 갖춰져 있는 것 같아. 나쁘지 않아. 왼쪽으로 쭉 가볼게요. 그래, 무슨 소리가 들리면 일단 총부터 꺼내야겠다, 이거. 10발. 뭐지, 이거? 이게 뭐야, 이게?
벽으로 막혀있어요. 무슨 살덩이 같은 벽으로 막혀있어요. 들어가 보겠습니다. 으아, 뭐야. 어우, 야, 근데, 좀 확실히 좀 고어하긴 하네. 그죠? 표현을 잘 해놨네. 기분 나쁜 색들로 이루어져 있어. 뭐지? 뭐야, 갑자기 보스야? 야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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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뭐 패턴을 모르면 그냥 죽어라네. 탄창을 잘 봐야 돼. 탄이 모자라면은. 자, 장전 한번 하고. 으악! 어, 피했어. 뭐지, 이 손 어디서 나온 거야? 뭐 어떻게 해야 돼? 뭐 어떻게 하라고? 아, 저 눈을 쏘면 되네. 오케이, 오케이. 가만히 있다가 핫! 이제! 이게 뛰는 키가 없기 때문에 엄청나게 빠른 반사신경이 필요하진 않습니다. 좀 아슬아슬하게 피하긴 하네요. 느려 터져가지고. 아이씨, 총알 날렸어. 최대 네 발까지도 맞출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리고 샷건도 있으니까 우리는. 히익! 장전하고 일로와. 넌 뒤졌어. 됐다. 뭐야 뭐야 뭐야, 저리가. 뭐지? 탄을 주는데요? 너 착한 친구구나. 야, 근데 최대 30발을 더 이상 들고 다닐 수가 없네. 어? 잠깐만. 아! 아, 야, 정신이 하나도 없다. 아, 이게 으아앙 이런 소리가 들리면 몸을 소환하네. 대장전? 어? 잡았어. 으악! 어? 길이 열렸어요. 왼쪽으로 옆문으로 세이브 한번 하자고. 아, 이제 고양이 곧 나오겠지. 코인은 왜 주는 거야, 근데? 어디다 쓰라고. 밑으로 내려갈 수 있네요. 바닥이 무너져 있어. 어, 뭐야? 거기 아닌가? 반갑소, 젊은 여자야. 긴장을 푸시게나. 나 안 물어. 이것 좀 봐봐. 교환할 물건들이라고 보여. 너의 그 골든 코인을 나에게 주면은 내가 좋은 물건들로 바꿔주지. 상점? 예스. 상인이구나. 와, 1골드로 탄창을 살 수 있네, 10개를. 골드 코인이 되게 비트코인 같은 건가? 좀 값어치가 높은데요. 악마의 심장 최대 HP가 증가한대요. 어? 이거 하나 살까? 뭐야, 하나 사면 오르네 값이. 이제 1원 남았어. 최대 HP를 올리니까 그냥 체력도 다 같이 올랐어요. 탄창 하나 사자. 어, 이건 가격 안 오르네. 최대 체력만 오르나 보다. 다음에 보자고. 쟤 나중에 나한테 뒤통수 칠 것 같은데. 너는 키운다, 고양이? 세이브? 아, 쓰다듬다라는 게 있어. 어, 고양이를 쓰다듬었다. 두 번째 슬롯에 저장하고. 와, 씨. 이제 호텔이 더 이상 호텔이 아니네. 쟨 뭐야, 도대체. 이제 공격 패턴도 보고 싶은데 왠지 기분 나쁠 것 같아서 안 보고 싶어져요. 일단 재장전을 하고. 와, 벽이 입이야! 뭐지? 들어갈 수 있는 건가? 안 들어가죠. 뭐야, 이것들. 어, 돈이다. 뭐야?
겨우 1코인 얻으려고 이 두 마리를 잡아버린 거야? 아, 너무 짜잖아요. 샷건 탄창을 진짜 안 주긴 한다. 어, 뭐야. 오우씨. 와, 싱컨 지렸다. 나 방금 좀 잘한 듯? 존나 카리스마 있어. 으야. 어? 여긴 또 멀쩡하네. 대장전. 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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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됐다. 막았어. 돌진 공격 하려고 했는데, 내가 막았어. 뭐지? 줄 타고 내려갈 수 있는 건가? 오, 이게 경찰들이에요? 대박. 드디어 1층까지 내려왔습니다. 어? SMG를 얻었어? 대박. 버튼 1, 2, 3번을 눌러서 빠르게 무기를 바꿀 수도 있다고 합니다. 권총이 당연히 1번이고 샷건이 2번, 3번이 SMG. 형! 잠시만요! 대장전! 싸! 됐어. 밖은 생각보다 깨끗한데? 아니, 깨끗한 게 아니라 밖이 깨끗해요. 오케이, 동전. 오른쪽 복도로. 아, 또 뭔데? 아, 아! 핵배기! 오! 아! 아! 나 죽어! 아, 오지 마. 대장장. 죽어, 똥돼지. 막 헬기 날라다니는 소리 들리고 막 그러는데? 브로커 스테이션? 뭐야 저게? 오, 햄버거를 먹어서 피가 두 칸 찼군요. 아, 뭐 깜짝이야. 상인이구나. 거기 잠깐 멈춰! 티켓을 달라! 농담이야. 미친 건가? 야, SMG 총알이 네 발인 거야? 네 발? 너무 심하게 짠 거 아니에요? 5골드에 네 발을 준다고? 20발 아니고? 여기 약간 버그 같은데 한번 사볼까? 어, 20발이네. 아이, 뭐 사기치고 있어. 잘못 썼네. 어, 야, 이거 미리미리 장전 좀 해놔야겠다. 야, 보니까 최대 그 탄창 개수가 정해져 있어가지고 손해네. 나 아까 방금 먹었는데 40발 이상 안 늘어나서 먹어도 변화가 없어요. 이것도 재장전 해놓자. 화장실은 왜 들러? 왜 들르긴 저장하려고 들르지. 없어요. 뭐야, 진짜 저장하려고 들렀어? 진짜 아무것도 없네. 지하철을 타야 되는 건가? 타자. 어? 출발하는 거야, 이거? 아! 뭐야! 뭐야 저게? 어, 세 발 맞추면은 방향 틀어요. 오케이. 재장전. HP 회복하고. 어디에서 오지? 아! 아, 계속 왼쪽에서 오는 거야? 어, 뭐야? 방향 랜덤이야, 이거? 어, 나 죽겠는데? 큰일 났다, 이거. 안 돼! 저 방향을 어떻게 파악을 해야 될까? 지렁이가 나올 때 검게 뭔가 먼지가 휘날리거든요? 아, 봤는데 그 양쪽에서 다 나오던데요? 중앙 기준으로 한쪽에서만 나온다고? 아. 어, 관찰력 되게 좋다. 그게 사실이라면은 공략 방법을 완벽하게 파악한 겁니다. 빨리 해보죠. 이거 참 흥분되는걸? 그 가운데에서 자리를 유지하고 있으라 이거지. 자, 여기. 어, 그러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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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s, baby. 아, 시브롱탱! 왜 안 맞아! 한 발 쐈는데.
조금만 천천히 쏴야 되나봐요. 둠칫 둠칫. 오케이. 둠칫 둠칫. 따다다다. 도도도도. 재장전. 아 저기 치킨 있는데 맛좋은 치킨이 있어요? 아 이게 어느 타이밍부터 쏴야 되는지를 모르겠네. 무서워서 미리 쏘면 안 맞아. 아 진동이 느껴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쏘면 되는구나. 오케이 빨리빨리 치킨 먹을래요. 냠 조마댕. 어 무서워. 어 나 동전도 먹을래. 존마댕 코인. 오케이 너무 잘하고. 재장전. 자 이제 무기 바꿔야 될 것 같아요. 이제 한 방으로 쏘자 그냥. 하이야! 샷건이 대박이네. 하이야! 와우! 마마메야! 좋은데? 어 이 게임 가면 갈수록 느끼는 건데 진짜 마음에 들어요. 어 굉장히 고어하고. 또 저희가 이런 거 되게 좋아하지 않습니까? 확실히 많이 하다 보니까 예전 같은 그런 리액션은 안 나오고 재밌다! 이러고 하는 것 같아. 다 뭔가 한 번씩은 봤던 비슷한 것들이고. 아! 아! 뭐야! 얘 왜 안 죽어! 아 이거 데미지가 살짝 낮네. 아 권총보다 데미지가 낮아. 원래 권총으로 네 방에 죽는 애가 다섯 대를 맞아야 돼. 다섯 대인가 여섯 대인가. 아, 쟤 침을 뱉네요? 아, 기분 나빠. 아씨, 괜히 총알 아끼려다가. 왔던데, 아니야? 엥? 아, 여기로 가야 되는구나. 아까 그, 보스. 뭐야. 아씨. 끝이네. 아, 감질맛 나. 너무 재밌었는데. 플레임 속상하다, 나. 자, 이렇게 레버넌스라는 공포 게임이었습니다. 미래가 굉장히 궁금해지는 그런 게임이네요. 이거 정식 발매되면 바로 구매해서 플레이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어도 그렇게 어렵지 않아서 되게 재밌게 플레이했었던 것 같네요. 수고하셨습니다. 녹화 종료.